잘 때든지 뭐가 느껴지고 보이는 게 있어요? 응?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응? 느껴지는 건 아닌데 응. 귀에서 막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든지 응. 뭐라고 그래? 귀에서? 그냥 뭐 웅성웅성 될 때도 있고 응. 그 여자 목소리 나고 비명 소리도 나고 남자 목소리도 나고 여자 목소리도 나고 막 으악 응. 으악 하면서 막 오는 것도 있고 막 아 하면서 또 오고 그런 적이 지금 요즘은 잠을 못 자니까 응. 잠을 잔다고 해도 짧게 본인은 이거 지금 허주란 말이야. 아 그래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게 신이라고 생각해? 아니요 아니야 이거는 잡신이야. 거리 객사 귀신이란 말이야. 응? 이러면 너무 본인 머리 아파 어깨 눌려 응? 가슴이 답답해. 응. 가슴이 답답한데 그게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본인에 누가 이렇게 잠깐 모셨던 분 있단 말 못 들었어? 그런 얘기는 못 듣고 할매가 저렇게 따라 들어오는데 할매야? 외가 쪽에 외할머니? 외할머니 그 윗대에서 뭘 했는지 하여간 했어, 외할머니가 신주단지를 모셨다가 없애버렸어. 나중에 교회를 또 다녔으니까 교회 되는 걸 내가 봤으니까 지금 본인 들어오는데 검은 물체만 주룩 끌고 들어온단 말이오. 아, 그래서 향을? 아니 향은 내가 원래 향은 원래 시즌 손님 오면 향을 피는 거고 이게 잡신이야. 살고 싶어요? 살아야죠. 응? 그럼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구슬해야 되는 거야? 구슬해야지. 살을 풀어야지. 그리고 귀신을 잡아내야지. 속에 있는 거를. 이게 모르겠어. 오래전부터 한 초등학교 중학교 그때부터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 가슴이 답답하고 뛰지를 못하고 잘 좀 응. 뛰어도 얼굴 막 이렇게 붉어지고 그 내가 어디가 아픈가? 병원에 가가지고 없어 뭐, 아니 진짜 심장 뭐 다 뭐지? 정확해. 아니 그러니까 심전도 뭐라 그래 또 뭐 다 했는데 정확해. 부정맥도 아니에요. 없어. 이게 불규칙하게 뛰는 것도 아닌 24시간 붙여놓고 응. 24시간 붙여놓고 해봤는데도 답답한 거. 나는 모르니까 뭐지 도대체 왜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 신 테스트라 그럴까 그런 것도 답답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인천을 또 갔었어요. 갔는데 막 이제 뭐 깨가리 치고 막 소리 치고 불렀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 맞는 게 할머니가 나오더라고요. 막 욕이 나와요. 욕이 막 나오다가 네 엄마 그렇게 됐지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난 네 엄마 그렇게 됐지 딱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머리 크게 다쳤거든요. 너도 내가 그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무당 시킬 거야 하니까 내 새끼 무당 안 시킨다 그러면 근데 그게 신인지 아닌지 확실히 봐야지. 잡아내야지. 그게 잡아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나 봐야 되는 거야 또. 그치 잡아내고 일단 잡아내야지. 끄집어내야지. 그냥 끄집어내고 내고 나서 진짜 신이 왔는지 한 번 더 봐야지. 그럼 그게 신 테스트네요. 일단 허주를 벗겨놓고 아 허주 벗겨놓고 이게 지금 신이 있나 진짜 신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지. 근데 세 분은 들어와 신이라고 들어오는데 난 저분을 못 믿어. 그러면 허주? 응? 그래서 내가 일단은 건물체가 먼저 왔으니까 네 이거는 잡신이야. 아 잡신이요? 응? 그럼 본인 제가 몸을 감고 있잖아 저렇게. 제가 아픈 게 그럼 이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럼요. 이 답답한 게? 이거는 안 나 이 어쩔 때는 이 폐까지가 아 근데 숨 쉴 때 맞아요. 근데 이게 차라리 나를 그냥 죽이려면 죽이고 안 죽여 절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진짜 병이면 이게 발전을 해서 지금쯤 쓰러졌거나 뭐 아, 쓰러, 병을 지지. 갖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 미치는 거야 이게. 나는 죽긴 뒤지게 막 잠도 안 오고 막 숨을 막 어쨌든 새벽 막 두세 시 일어나서 막 한숨 막 쉬어요. 답답하니까 두세 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또 잘라 그러면 또 잠이 안 와. 깨니까 또 잠이 안 오고 눈만 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려고 사실은. 근데 그걸 정확하게 찝어내 주시는 분이
그렇게 막 아니 어디를 갔거든요. 근데 바로 신발을 해가지고 아, 안 돼 안 돼 안 돼 큰일 나. 4천만 원 가져오라고. 네, 미쳤나 봐 무슨. 그래서 아니 그 자리에서 정말로 제자 있는데 쌀 사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면서 계좌번호 줄 테니까 여기서 4천 원 입금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그렇죠 당황스럽긴 했는데. 살고 싶어요? 편안하게? 그쵸. 근데 이게 저 한번 믿어볼래요? 이 근데 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그러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한 번으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맞잖아. 만약에 신이면 내림꽃을 받아야 되는 거고. 응? 그러면 하다가? 하다가, 아니, 하다가 나는 하다가 본인 입에서 터져야 내림굿을 해주지 입에서 안 터지면 난 안 해줘. 일단 다 뺄 거야. 안에 있는 거 다 빼고? 빼야지. 이건 잡신이야. 그러면 다 빼고 나서? 빼고 나서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신을 집어넣을 거야. 그리고 저분을 끄집어낼 거야. 세 분 아, 있는 거를. 아 신을 집어넣는다고? 는다는 게 뭐냐면 저 온 사람이 있어 지금 내가 본 사람이 있어 네. 세 사람이 네. 저 사람이 진짜인지 내가 테스트를 해야지 아... 일단 저분은 물려놓고 네. 내 안에 있는 거 먼저 끄집어 내놓고 네. 그러고 나서 저분을 초청을 해야지 그리고 이제 저분이 진짜인지 아닌지 나랑 테스트를 해야지 초청을 해. 아. 끄집어 커즈를 다 끄집어 커즈를 내놓고, 일단은 왜냐면 이거를 이게 같이 교차를 하면 누가 뭔지를 몰라 네. 그러니까 저분들은 잠시 재워놓고 있는 걸 먼저 끄집어 내야지 저 안에 있는 거를 지금 여자 남자 애기 다 많아 뭐 종합 선물 세트도 아니고 이거 무슨 이게 옛날부터 내가 부른 거야 하나하나 안에 있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차라리 그때 해놨으면 편하지 지금 이렇게 안 되지 이건 엄마 잘못도 있는 거야 본인 엄마 잘못도 아 근데 진짜 이게 좀 안 좋은 얘기인데 응? 저희 할머니도 외할머니죠? 친가 쪽은 잘 모르겠고 이게 아까 제가 우리 어머니 교통사고 났다 그랬잖아요 우리 외할머니도 마찬가지 교통사고로 횡단보도에서 머리를 다쳐서 바로 가셨고 똑같아요 어머니도 이상하게 똑같아요 교통사고로 횡단보도에서 머리를 다쳐 죽지는 않았지만은 잘못됐죠 완전 잘못돼가지고 그게 벌이야 벌 신벌 그 신주단지에 했다고 뭐 잘못 뒤집어 놨잖아 이제 교회 신의 벌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실려서 얘기한 그럼, 게 그럼 진짜지 너 죽여 네 엄마 그렇게 됐고 이제 너 차례니까 안 죽여 아, 그러니까 죽이지는 않고 계속 그냥 너를 괴롭히지 평생을 죽을 때까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피를 말리는 거지 그래 어디 뭐 일을 나가도 예를 들어서 뭐 노가다를 나가도 막 노가다도 나가봤어요 한 두 달에는 희한하게 되게 쉬운 일이 막 간단한 거 있잖아요 포장 같은 거 간단한 건데 나는 내가 느끼기에는 힘들어 못해 오 막 피부가 쫙쫙쫙 쌓 물론 이제 힘든 일을 하려면 너가 다르면 그럴 수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사람하고 느껴지는 그 강도가 다 왜 잘 봐요 내가 짐을 내가 지게 짐을 가득 짓고 걷는 사람하고 짐 없는 사람 걷는 사람 똑같아 달라 보이지 않는 기가 나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만은 이거 들어도 이거 들고 몇 번 날라도 힘들어 그게 제가 8일생이거든요 80년 5월 8일인데 생년월일 말 안 해도 되는 거 예? 생년월일 말 안 해도 되는 거 저는 내가 생년월일 풀 것 같으면 근데 몰랐는데 인동살 그것도 뭐? 유튜브 보고 알았어요 사실 인동살 138일생 그거는 다 그렇지 않아 다 그렇지 않아 신이라는 거는 먼저 저분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먼저 봐야 된단 말이야 신점은 여기서 나를 막았기 때문에 본인이 평생을 힘들게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어떤 통로가
그럼요. 그 귀문, 이게 귀문이 열렸었기 때문에 열려 어렸을 때 귀문이 열렸기 때문에 예, 이거를 잘 처단해 놨었는데 못 해 놓으니까 내가 바보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기 모르겠어요. 죽을 고비를 넣으면은 잘 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를 어머니가 어디를 데려갔어요. 근데 일반 병원은 아니었고 저런데 그냥 주택 같은 데 야매로 부지 않는 거야. 여기를 지금도 이렇게 하면은 여기 이렇게 칼적인 내 기억은 여기를 째서 뭐 허영고를 막 이렇게 끄질거렸던 걸 기억이 나요. 허영고 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되게 울었어요. 막 소금을 막 이렇게 막 치대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머니 지금 상태 안 좋으시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넌지시 그게 아마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금 뭐 세상이 좋아진 걸 그렇게 해서 명땜을 했나 내가 좀 이어갔나 어떻게 했는데 그때 아마 열렸나 어떻게 그때 어렸을 때 원래 어렸을 때 이게 엄마가 신을 잘 처단을 해놨어야 했는데 못 해놓으니까 응? 자식한테 밀고 가잖아. 이것도 무당도 잘 만나야 돼. 이 길 가든지 안 가든지 신도 마찬가지야. 나보다 높은 신을 눌러야 되는 거. 아 나보다 높은 신을 눌러야 돼. 낮은 신은? 못 눌려. 가면 풀기는 풀어도 답답해. 그러면 지금 말씀이 이제 선생님 말씀이 이제 허주를 보내고 이제 세 명을 이제 테스트 이제 해보고 그게 만약에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나를 잡아야지. 나는 이제 본인 입에서 나와. 그게? 그럼요. 어느 부모가 새끼 무당시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어. 어느 할매든지. 근데 어느 길이 정확한 길인지를 판단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얘기했던 거 내 새끼 무당 안 만든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했지만 그것도 그치, 진짜인지 아닌지 그게 아니면 장난을 치는 건지 그렇지. 진짜로 내가 왜냐면 그 안에 있는 걸 다 못 빼면 네. 그 안에는 나가기 싫거든. 나가기 싫어. 응. 그러면 거짓말을 하거든. 그거를 잘 봐야 돼. 그리고 혀를 잘 봐서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야지. 그럼 지금 세 분은 다 뭐 다 여자분인가요? 아니요. 남자 하나 여자들? 남자 하나 여자들이요? 그래서 나를 자꾸 방해하는 거야. 왜 이런 거 얘기를 못 해주는 이유가 이거 굿하면서 나와야 돼. 저분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 본인 머릿속에. 그냥 나랑 자꾸 가려면 이제 내가 생각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치. 자꾸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응. 얘기, 쳐고 올라와야지.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응. 응.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고 싶으면 저랑 손붙잡고 살려줄 수는 있어요. 만약에 가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해보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장담 안 해. 너 무당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 붓을 하고 만약에 또 붓을 하고 또 해야 된다면 비용이 따로 들어가고 이런 따로 들어가고. 그쵸.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근데 그 돈은 어떻게든 다 해. 걱정하지 마.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지. 답답한 거. 몇 시간을 걸지 몰라 이거를 붓을 하면서? 응. 그냥 해보는 대로 계속 하는 거야. 해야지. 계속 해야지. 이거는 응. 하다 말면 안 돼. 사람 바보 만드니까. 우린 그런 건 없어.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결판은 내야지. 그래 나도 속이 시원하거든. 왜냐면은 이게 또 선생님이 그걸 싫어가지고 선생님을 하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이제 퇴마를 해야지 내가. 아니야. 살려줄게. 그럼 뭐 이렇게 뭐 불러 제가 뭐 부당해서 그냥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서 있거나 그런 그럴 수 있으면 하라는 대로만 해. 하라는 대로만 해. 그리고 내가 이제 본인 몸을 건들 거야. 쳐낼 거란 말이야. 그때마다 본인
행동으로 나오는 것들을 나한테 표현을 해줘야지. 이건 나를 길게 잡은 난 안 돼요. 그냥 귀신이 잠속해. 잠재. 자지. 또 숨지. 피하지.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응. 기운 가설이 열렸고 계속 통로가 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게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내 정신이 이렇게 딱 막을 수 아니 내 정신이 거. 많으면 이길 수가 있어. 이게 내 게 아니라는 게 인정이 되거든. 근데 지금은 내 정신보다 귀신의 정신이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귀신인지 난지를 모르는 거야. 원래 하려면 오늘 저녁에 해야 돼요. 오늘 저녁이요? 하려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원래 그래요. 하려면. 아무것도 뭐 입금이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입금이 돼야죠. 그러니까 하려면 원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지. 시간을 주면 안 돼, 저 사람들. 살살 빠져나가려고? 숨어. 너는? 왜냐면 지금 이제 벌써 툭 쳤단 말이야. 여기서? 이 응. 자리에서? 어, 할래? 쳤기, 하고? 응, 할래? 쳤기 하고? 때문에 쟤네들은 이제 어? 할까?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지, 숨을 궁리를 찾아야지. 아, 숨을 궁리를 찾는 거인데? 아. 그게 귀신이야. 왜? 몸에 자리 잡았으면 어떻게든 얘는 나가기 싫은 거야. 집을 짓는 그럼 귀신 집을 짓지. 이게 사실 30 뭐 몇십 년 된 거 같은 경우는 뭐 공사로 치면 대공사네.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설프게 그냥 할 것 같으면 안 하지 나도.